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리 이야기 읽어볼게요. 여기에 틀이에요. 마리아과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38장 42절. 마리아가 마르다는 자매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지요. 하루에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섰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차기 한달 시간에 가득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기였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언니 다람쥐는 음식 만들라고 못이 박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르다는 더욱더 화가 났어요. 마르다는 분명히 남 부엌에서 이렇게 봤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동생에게 길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리아다, 이렇게 성경낼 거 없다.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한 거야. 내 말에 귀 기어있는 건 말이다.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 18장, 10장, 14절, 누가복음 15장, 3장, 17절, 누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목자야 생기는 보아라, 양들이 돌보는 않느냐? 넉넉히 풀을 먹으면 넉넉히 물도 마시도록 해준다. 목자는 양들 모두 제자리에 있는 새 본다. 이야기에 안심하지 한 마리도 그 넘쳐난 차를 놔준다. 매도 시냇가의 언덕에 잡혔다. 한 돌도 빠진 것이 살살 살펴보았지. 도중에 그만 법이 왔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지. 목자는 양을 베고 집으로 돌아온단다. 친구를 불러 보소 말하지. 다 함께 축하해주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다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담긴 끝도 말씀하세요. 부자가 가장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자녀를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자녀가 잘못된 저름만 길을 안고 헤매는 양과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깊어지지 않긴 하지만 사람들은 지리내일 하나님의 도루시몬 예수님의 배우 기뻐 하시는 이든 양이 찾아오는 목장처럼 잠지대 벌어진다. 방탕한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장 32절.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던 나는 큰 농사의 주인이었지요. 둘째는 이제 그만 일하기 싫어졌답니다. 머리 여행을 가서 신나게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제 목을 떼어주세요.
돈을 받아내 줄 때는 집을 꿇어서 나타내버렸어요. 다 버틴 세상에 어서 빨리 구멍하고 일단이 났지요. 그랬더니 보니 가족은 슬퍼했답니다. 처음에 아들은 흥청청 돈을 쓰면서 신이 났답니다. 갈비살이 돈을 착착 사고 그러면 조금만 음식을 먹었지. 하지만 곧 가장 돈이 바닥이 나고 버렸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해도 돼지치가 되었단다. 너무나 배가 고픈 남아서 아들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 건널 수 없었지. 그래서 침묵한다.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벌었지만 난 아들이 될 기가도 없어. 하지만 혹시 아버지가 일꾼을 찾아주지 몰라.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봤지. 두 눈에 봄에 가득 찬 아버지는 한 아들의 바지만 반갑게 달려갔단다. 아들은 말했어. 아빠 용서해주세요. 그날 밤 그 집에 천사가 열렸지. 잔치가 열렸지. 아버지께 기뻐 소리쳤답니다. 아니, 잃어버린 양이 다시 찾았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속에 담긴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이 아버지가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즐거워하고 기뻐 신난다. 10명이 나번 함께하되 누가복음 17장 11장 19절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10명이 나번 환자가들이 만나셨어요. 온몸이 상처로 짓물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좀 닦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제자들이 너의 목을 보여주어라. 여기까지 모두 다음에 시작했어요. 정신이 없이 가고 있는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열 사람이 모두 병이 깨끗이 나았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께서 데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발치든 얻어서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아홉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감사 인사를 드려 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아이들 마태복음 14장 13장 15절 마가복음 10장 13절 13장 16절 누가복음 18장 15장 17절 아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정말 신났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헤아리지 못하고 여덟만 쳤답니다. 저희들과 예수님이 귀찮게 하지 말아요. 너무나 바쁘시단 말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을 내게 오도록 내두어라. 아이들은 자기 오도록 내두어라. 쫓아내지 말아라. 천국에 들어가라 하면 너희들도 어린이 같은 대화를 해. 말씀할 마침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땅대부 누가복음 19장 1장 10절 예수님을 부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석기훈은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키가 너무 작았어요.
꽤 낮으셔 걷는 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너무 위에 올라다 말씀하셔서 사케오야 내어오라다. 나의 집에 좀 가게겠다. 사케오는 너무나 좋아서 걔 내려왔어요. 사케오는 새해였어요. 산 세금을 얻어 황해에 바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씻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50% 이상의 세금을 둘러고 행동했답니다. 받는 사람들의 사케오의 집에 서 있는지 그들이 두더거렸어요. 예수님은 왜 하실 적에 세시는 거야?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어요. 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어요. 적어서 금세금을 더 많이 받아낸 사람들은 도로를 아껴줬어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줄래요? 사케오의 눈이 짜증났어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